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.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.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.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.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모든 순간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. 주어진 환경과 여건으로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나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.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.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.